한국에서 데뷔해서 23년 정말 좀 열심히 달려온 이동욱 선수로 오늘 출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현대의 4연패 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동욱 선수인데요. 포인트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2개월의 나이에 월드컵에 나선 바 있는 이동욱 선수였습니다. 90년대 이승기 중앙으로 구리모토 띄워주고 이동국 이동국 모두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슈팅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지막에 좀 깎여 맞았네요. 날카로운 패스와 함께 슈팅력 이동국 선수와 함께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는 뭐 전반부터 후반 끝날 때까지 최고의 역사를 좀 써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국 반대편으로 길게 들어 앞쪽으로 돌아서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최철수 웹백트 조기성 조기성 골! 몸에 맞습니다. 불절대고 이동국 뒤로 내주고 바로 선수가 하나의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어서 네. 무르기보단 더욱더 좀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출전하지만 팀 역할에 따라서 이동국 선수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김재우가 동시에 이 공중볼 다툼 과정 자 이미 이동국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뜨면서 이동국의 허리에 조금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접어요. 트롱에서 자 공을 이동국 웹백팩 너무나 정직하게 정면이네요. 왼발 띄워주고 걸렸어요. 이동국 이동국 살짝 밀어주고 이승기 이동국 이동국 득점에 대한 욕심을 나타냈는데 네. 정태욱과 김재우가 끝까지 슈팅 각도를 잘 줄여냈습니다. 이동국의 왼발 슈팅 하지만 정태욱이 김민혁의 왼발 전방으로 길게 처리하고 이동국 공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안타게 됐습니다. 김보경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동국 원터치 슈팅 첫터치가 이번에는 좀 강의 출전 네. 그 이외에도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했지만 최근 들어서 대표팀을 다녀와서는 뭐 좋은 활약 속에서 단행비어 중앙으로 꺾어주고 바로우가 이어받습니다. 주심의 끝을 45경기 이렇게 마무리 선수한테 작년에 조기성의 멀티골을 묶어서 K리그 최초의 4연패 네. 또 8회라는 최다 우승팀 그만큼 4연패의 기쁨으로 이동훈 선수의 은퇴식에 대한 뭔가 존경의 의미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챔피언 전북 현대입니다. 이겨내고 멋진 한 시즌을 이렇게 마감하게 됐고요. 그 주인공은 전북 현대.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면 그동안 많이 달렸으니까 이제는 뭐 제2의 인생 새로운 네. 타이어를 바깥 끼고 또 좋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고 상무와 승남 이란을 거쳐서 2009년도에 전북에 입단했던 이동국 선수입니다. 셀레야 뗄 수 없는 제2의 고향입니다. 이제 퇴식이 거행되니까 국가가 촉촉해지고 네.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전북현대 모터스 FC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다 당신을 보냅니다. 정희선 회장님께서 이동국 선수에게 2021년형 새롭게 출시되는 신형 럭셔리 미니밴 차량을 선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선물이 되는데 이 미니밴은 지금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5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럭셔리 승용차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구의 은퇴를 함께하기 자, 이동국 선수는 언제나 영원히 전동상에 들어오면서부터 20번이라는 그런 유니폼을 보면서 계속 울컥하고 더 이상 이제 이동국이라는 20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모든 K리그의 올해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원주 K리그원 2020 올시즌은 이 전북 현대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팬들과